떡국 많이 드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새해 처음으로 또 인사하게 됐는데요. 자, 파워스키 동영상 팁에서 여러분들과 새롭게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내용 좋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앞으로 스키 동영상 팁에서 한 테마를 가지고서 한 가지 테마 또는 초급자 또는 중상급자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올라갈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동영상 팁을 보시면서 잘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의 객관적인 면을 따져가지고서 한 면만 바라보면은요. 그거를 절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각도로 입체적인 면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은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테마는요. 여러분들이 저번에 기초에서 그 프루그 형태에서 체중 이동에 관련된 내용을 했는데요. 앞으로 몇 단계 기초에 대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형태의 스키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턴 시작 부분에 다리를 11자로 모으고 내려가는 그러한 과정들. 자, 몇 가지 요런 모양새들을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집중하시면은요. A자 형태를 가진 스키어분들이 금방 패럴렐 형태로 스키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체중 이동에 관련된 그 내용을 보내드렸는데요. 자, 초보자 스키어들 또는 프루그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이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자, 체중을 이동을 할 때 자, 이렇게 A자 한 형태의 스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자를 했다라는 얘기는 자, 이미 나는 오른쪽 발이 저쪽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를 했고 자, 왼쪽 또한 저쪽 방향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자, 체중을 이동을 하는 동시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른쪽 스키 보세요. 자, 내가 체중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안쪽으로 꼬아졌던 다리를 이 상태로 체중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무너뜨려요. 있는데 체중을 정작 오른쪽에다 실을 때는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자, 이렇게 무너뜨린다라는 의미는 내가 스키에 나를 세워놨던 거를 다시 무너뜨려서 계속 턴하는 진행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산 밑에 쪽으로 흐르는 격이 되거든요. 상태에서 이렇게 무너뜨리면은 턴 방향 쪽으로 안 가게 되죠. 하중을 요 꼬아진 상태에서 바로 하중을 싣는 것입니다. 자, 반대쪽 왼쪽 편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황에 스키가 기울어져 있는 이 그 대각선 방향으로 체중을 실어주는 거예요. 절대 이거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자, A자로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키의 앞팁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쪽에 앞팁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오른쪽과 왼쪽의 팁의 거리가 이렇게 카빙 스키를 신었을 때는 넓어져야 되고요. 자, 이 거리와 팁과 팁 사이에 이 똑같은 간격을 맞추셔야 돼요. 자, 이 팁과 팁의 거리가 이렇게 똑같이 맞춰져야지 만약에 내가 한쪽 팁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자, 제 상체를 보십시오. 여기 중심 센터가 이미 저쪽 방향으로 선행 또는 로테이션이 시작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